친구랑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마지막 세션이다 보니까 많이 피곤들 하시죠. 그래서 좀 쉽고 좀 가볍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아마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상당히 어렵게 적어놨는데 제가 적은 게 아니고요. 기술을 공급하는 일본의 고고다라고는 회사에서 이제 만들었던 그런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 제목대로 썼습니다. 중량 피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각종 피더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그 정량성을 가지고 사용할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한 그런 자료입니다.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앞에 쭉 했던 그 테마 이렇게 발표한 걸 보니까 많은 그런 고분자 이런 쪽의 수지를 만들고 이제 연구를 하시는 과정에 결국 이제 현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게 필요한 게 꼭 피더입니다. 그래서 피더를 가지고 이제 앞에 많은 부분들 연구했던 부분들이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러한 피더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급기 정도는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분체 공급에 대한 부분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정량성을 해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사용하는 데 문제점들을 만들게 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량 식비도의 가장 이제 뭐 지금도 다 해결하지 못한 그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량 식비도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원료 보충하는 그런 단계에서 발생되는 그런 트러블들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가 왜 중요한가? 그 많은 그런 테마들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쭉 봤는데 결국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정도들을 이제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수화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들이 이제 그 정량화 되면서 이제 금속에서 수지로 이제 많은 것들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단순한 그런 그 컴파운딩을 했던 그런 수지에서 각 부품들이 필요한 기능과 어떤 성능들을 내야 되는 그런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복합화된 그런 컴파운딩 시장이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딩하는 방식도 예전에는 전문적인 용어로 그냥 막 버무려서 그냥 만들었던 거를 이제는 각각 원료마다 이제 분산 피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이런 피더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면은 보통 이제 예전에 어떤 방식들인데 이제 주로 이제 펠렛이라든지 펠렛하고 약간의 첨가제를 혼합된 그런 형태로서 주로 이제 컴파운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점점 이제 그 컴파운딩의 어떤 그 제품이 이제 다양화되면서부터 원료들이 그래뉴얼화, 그다음 플레이크, 그다음 파이버, 그다음에 파우더 이런 형태로 점점 다양화. 됐죠. 그러다 보니까 파우더 형태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브릿지, 그 다음에 플러싱, 부착성, 저융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브릿지라고 하는 거는 원료를 집어넣는 데 잘 빠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그런 현상이고요. 플러싱은 원료가 이제 뭐 물처럼 아니면은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그냥 어떤 기계적인 동작에 관계없이 쭉 이제 원료들이 흘러내리는 대로 플러싱인데 원료들이 이제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더 복잡한 건 뭐냐면은 한 원료가 이 한 가지 문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원료가 여기 있는 거를 막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싱이 있는 원료인데 타기가 되면은 브릿지가 생기는 뭐 그런 원료도 있고요. 그래서 복잡한 그런 원료들을 어떻게 그런 정량 피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피더 메이커에서는 예측을 미리 합니다. 예측을 미리 하는데 어떤 것들을 예측을 하냐면
원료를 가지고 원료의 특성을 먼저 측정을 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한 네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겉보기비죠. 여기 이제 웃기는 게, 저희가 이제 피더를 제가 한 20년 지금 영업을 했습니다. 20년 영업을 했는데, 고객한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객한테 정보를 받습니다. 원료, 운전하는 데이터를 받으면서, 겉보기 비중이 얼마입니까? 라고 여쭤보면요. 80%가 지금도 진 비중으로 가르쳐 주세요. 겉보기 비중을 안 가르쳐 주시고, 진 비중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설비를 제작을 하거나 설계를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고객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주는구나.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지금은 자료를 받되 반드시 원료를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을 해요. 저희들이 측정하다 보면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80%로 다 틀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작성을 해서 고객한테 다시 거꾸로 보내주신 원료의 특성은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내주는데, 고객분들이 그때 처음 알아요. 아, 우리 원료가 이런 거였어요? 뭐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겉보기 비중인데, 겉보기 비중은 저희는 두 가지를 측정을 합니다. 일반 내추럴 버프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운전 상태에서 겉보기 비중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탭 벌크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약 탈기가 됐거나 그 다음에 오랫동안 보관했을 때의 원료가 어떤 압축이 됐을 때의 상태를 지금 두 가지를 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내추럴 벌크 테스트하고 탭 벌크 테스트의 차이가 1.5배 이상의 차이가 나면 그 원료는 브릿지가 있거나 흐름성이 나쁜 원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을 안 해봐도 어떤 단순한 원료 특징만 봐도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스크류라든지 피더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각을 측정합니다. 안식각은 원료가 가지고 있는 허파의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원료를 그럼 적게 담을 수도 있고 많이 담을 수도 있고, 그리고 스크류 형태는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입도 사이즈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용점. 용점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많은 첨가제를 쓰면서 기계가 돌아가는 마찰열에 의해서 원료가 코팅이 되거나 아니면은 녹았다가 떨어졌다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원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원료의 공급 정도를 많이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약 네 가지의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피더를 선정하기 전에 이런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합니다. 잠깐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볼륨메트릭 피더를 보면은 실제로는 인버터를 가지고 일정한 회전 속도, 우리가 한 30회전으로 돌리면은 RPM으로 돌리면은 원료가 얼마큼 흘러가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운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운전이 예전에는 커다랗게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때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료를 쓰다 보니까 이제 저런 피더를 쓰는 것보다는 이제 중량식 피더를 사용합니다. 볼륨메트릭 피더를 그래서 이제 그런 메트릭 이제 바뀌었는데 피더에다가 로드셀이라고 하는 계량 장치를 부착하고 감량식, 그러니까 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측정을 해서 회전수를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량식 제어 방식으로 이제 중량식 피더를 씁니다. 그러면 용적식 피더에서 중량식 피더를 딱 바꾸면 모든 일이 해결이 되느냐? 예,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문제. 왜 중량식 피더를 바꿨는데 예전에 이게 완전하게 이제 뭐 다 정량적으로 공급할 것 같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많은 그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주문자가 그러니까 그 물건만 받아갔어요. 물건만 받아가서 그 물건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검사만 해서 어떤 기준 이내에 들어오면 커다랗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고객들이 생산자의 설비를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주문자가 이제 생산자 설비를 검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체크를 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공정에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많은 주문자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는 어떻게 보면은 제품 품질에 대한 단가는 올라가지 않는데 자꾸 다른 걸 투자를 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해서 이제 저희 같은 회사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원료 반입부터 그 다음에 중간에 공정되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카다 시스템을 사용하면서부터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모든 공정들을 다 수치화하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화돼서 고객들한테 어떤 데이터로 줄 수 있는 그런 공정을 전부 다 구축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볼륨메트릭으로 쓰다 보면은 이런 데이터 수집이 안 돼요. 그래서 원료 반입부터 그 다음에 운전 중 그 다음에 마지막 포장 단계까지를 전부 다 계량 장치를 넣어서 결국은 전부 다 매절이 돼야지 이제 저 제품에 대한 완벽한 그런 데이터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저게 이제 필수화되고 있습니다. 필수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저 중량식 피더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중량식 피더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잠깐 사이즈로 빠져서 지금 설명드린 건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